아까도 작가라는 장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줬지만 이 공간에서 저희가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. 여기 그 사실 저희의 전통을 결시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전통을 모았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공예처럼 우리나라 공학이라는 거, 우리나라 전통이 기술이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방금 소개한 정가 중에 봄이 깃든 시조시를 소개하고 짧게 저희가 봄의 공간이라는 부분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긴 봄, 정가 중에 가장 긴 노래거든요. 우리 친구들 잘 인내심 있게 들어줄 수 있죠? 그럼 버즈랜드와 오늘 총 버즈랜드 공간 시대였고 봄이 오면 돈을 이어서 가겠습니다. 어들은 실이 되고 꿰뿌리는 새끼들 수십일 봄 석달 동안 짠에 많이 날씨였는 그 누가 요금 즐기는 초여름이 커피는 봄보다 달아서 Thank you.
봄이에요.